나도 여기서 자야지. 이게 아! 적당히 하라오. 강아지, 고양이도 꿈을 꿀까? 댕청이 뭐냐몽. 첫 번째, 강아지와 고양이도 꿈을 꿔. MIT 레인지과학과 매튜 윌슨 교수와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조그마한 쥐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아, 나 잠이 안 오잖냥. 연구에서 쥐의 뇌파를 관찰한 결과 낮에 활동을 할 때 관측된 뇌파와 밤에 잠을 잘 때 관측된 뇌파가 동일했던 것입니다. 응? 이는 쥐가 잠을 잘 때 낮에 했던 일에 대해서 꿈을 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뇌구조는 쥐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꿈을 꾼다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 기억을 정리해. 잠에 들었을 때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꿈을 꾸고 그에 따른 잠꼬대도 하게 됩니다. 쓱싹쓱싹 음냐. 꿈을 통해 기억을 정리하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강아지 심리학과 견종별 지능 순위로 유명한 스탠리 코렌 박사에 의하면 강아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냥. 이외에도 고양이는 꿈을 통해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야! 한 번도 사냥을 해본 적 없는 고양이라고 해도 사냥감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털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본능적인 공격성을 보입니다. 핫둘 핫둘. 이것은 일종의 수면학습법으로 유전자에 새겨진 정보를 꿈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고양이의 뇌를 관찰한 결과 깨어있는 고양이가 사냥을 할 때와 비슷한 뇌 운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 깨우면 안 돼. 냥냥. 섬세가? 가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잠을 자면서 끙끙거리거나 애처롭게 울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는 악몽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고 깨우기도 합니다. 섬세가 일어나봐. 하지만 이때 억지로 잠에서 깨우면 순간적으로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보호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감히 반향을. 응? 섬세가? 이외에도 억지로 깨우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경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로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거나 입에 거품을 물고 이름을 불러도 깨지 않는다면 잠꼬대가 아닌 발작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동물병원에 데려가도록 합시다. 너희 대체 왜 그래? 낮잠 잤더니 잠이 안 온다옹. 놀아쫑. 먹냥냥도도 귀여운 굿즈도 보고 가라옹.